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시내 길을 가고 있는 연대암 이근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시하고 신을 이겨버리려고 해갖고 인다리를 놓는 경우, 사람들이 죽고 식구 가족이 뭐 형제가 죽고 인다리를 놓는 경우, 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고 집안이 완전히 내리막을 타고 죽이지는 않고 주인공은 살려놓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게나 하지만 목숨줄은 살려놔요. 왜? 신감을 관련한 질문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신감을, 그러니까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몸이 아프든가, 엄마가 신이 왔는데, 할머니가 신이 왔는데 그걸 하지 않고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만 여기에서 도피하면 되는 줄 알고 무시하고 신을 이겨버리려고 해갖고 인다리를 놓는 경우, 사람들이 죽고 식구 가족이 뭐 형제가 죽고 인다리를 놓는 경우, 몸으로 치고 금전으로 치고 집안이 완전히 내리막을 타고, 예예. 그리고 또 산바람, 산소를 손대가지고 보통 제자들이 생기는 경우 보면은 산소에서 영향력이 많더라고요. 산소를 잘 써갖고 잘 계셨으면 되는데 만지든가 어떻게 탈이 나든가 하면은 거기서 보면은 그 파장으로 이제 신감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모셨으면은 그 가지가 내려오지를 않는데 엄마가 안 하고 먹이면은 어디로 가냐? 자손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자손도 그 하나만 가는 게 아니고 이 자손 저 자손을 다 건드는 거예요. 그저 건드려서 그 중에서 누가 받으면은 총대를 메고 가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또 가지를 치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하나 제대로 받아서 가면은 집안이 편안해집니다. 네. 그러면 이 신의 이름을 그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선생님도 많이 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꿈을 많이 꾸고 그리고 집안에 인다리를 많이 놓고 힘들어지는 거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걸 하면은 망가지고 또 괜찮나고 다른 걸 또 하면 또 망가지고, 그런데 죽이지는 않고 주인공은 살려놓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게나 하지만 목숨줄은 살려놔요. 왜? 그래야 신을 받으니까. 그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뭐라 말하나요? 변명이 없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내 증상이 이 영상과 비슷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분들에게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병원에 가면은 처방을 잘 받아야 되듯이 의사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도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연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연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과의 인연이 닿으면은 점사를 잘 보고 못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떻게 반듯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주면 더 좋겠어요. 그 제자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알 수 있듯이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